지적장애인을 19년 동안 학대하고 강제 노역을 시킨 농장주 부인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가혹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보도에 정재현 기자입니다. 만득이 고모 씨에게 강제 노역을 시킨 농장주의 부인 62살 오모 씨. 19년 동안 돈 한 푼 주지 않고 감금한 채 폭행 등 가혹행위를 했다는 게 검경의 판단입니다. 검찰은 상대적으로 정도가 심한 부인 오 씨에 대해 중감금과 임금 체불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미안해하신다 말씀이 있어서 말씀을 좀... 영장 실질심사에 나온 오 씨는 법정에서도 폭행과 가혹행위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임금 체불과 가족을 찾아주지 않은 점은 반성하고 있지만 고 씨를 때리거나 가혹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중감금과 임금 체불 모두 소명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일을 안 하면 수시로 폭행당했고 강목으로 맞아 피가 난 적도 있다며 피해자 고 씨가 그린 그림도 가혹행위의 증거로 인정됐습니다. 네, 피를 머리에서 이제 일자로 해가지고 이렇게 물 흐르는 것처럼 이게 쭉 내리더라고요. 다 그림을 그렸어요, 실제로. 경찰은 이번 주 안에 수사를 마무리해 구속된 오 씨 등 농장 부부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